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 권석규가 미술관에 왔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저 권석규라고 합니다. 컨셉 잡을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떤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음주 유발죄입니다. 아니, 음주 유발죄? 도대체 어떻게 유발을 시킨 겁니까? 안 보셨죠? 어떻게 안 보실 수가 있어요? 죄송합니다. 유튜브에서 저 뭐라고 치는 게 나을까요? 카스 미니켄이라고 치면 빨리 나와요. 카스? 미니켄. 오늘 방송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가뜩이나 지금 시간이 시간이 좀 땡길 시간인데 잘못하셨네요. 싹싹 부세요 어서. 죄송해요. 성함을 제가 많은 분들께 좀 소개를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김진영이라고 합니다. 진영님. 네. 초록창이에요.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. 카스 미니켄. 카스 미니켄 하니까 모델. 카스 미니켄 광고 모델. 문채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글을 왜 직접 쓰신 거예요? 왜 직접? 아, 제가 아, 농담입니다. 카스 미니켄 광고에 나오는 여자 모델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누군지 궁금해서 직접 한번 찾아보았습니다. 네이버, 다음, 구글, 뉴스 등을 다 찾아보아도 카스 미니켄 광고 모델 프로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해서 카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 덧글을 남기고 헤매를 보내보았습니다. 결과는 일십. 왜 그러셨죠? 아, 저한테 보낸 게 아니고 아, 공식 페이스북 네네네, 페이지였기 공식 때문에 페이지. 이분은 웃기가 생기셨나 봐요. 소비자 상담실에 아이고 아 이거 좀 웃기다. 아이고. 이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? 그건 오비 맥주 본사에 전화를 하라고. 아 그럼 오기가 더 생기지. 내가 안 할 줄 알아? 나 이 전화기 쓰는 사람이야. 전화를 또 해. 오후 1시 30분쯤 통화가 되었습니다. 광고 모델을 묻자. 아 여기 되게 궁금하다. 아! 그 여자 모델분요? 하더라고요. 드디어 알 수 있겠나 싶었지만 결과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됩니까? 제가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외부에 많이 알려진 얼굴이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시지만 찾기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. 베일에 가려진 분을 저희가 첫 공개를 굉장히 뿌듯합니다. 저 영광입니다. 아유 별말씀이요. 활동했던 작품이라도 좀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제일 처음에 찍었던 거는 아침 드라마 별이 네. 되어 빛나리 그 화장하는 나인 역할로 웹드라마 딩고 카스 미니켄 이거 어디 시작하셨나요? 사실은 이 비화가 있는데 어떤 비화가 있습니까? 아 이게 사실은 술이 없었어요. 음주 방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? 저는 많이 했는데요. 죄송합니다. 그때 딸려온 쿨피스로 대체를 했었어요. 매운 거는 진짜 매운 걸 드셨어요? 네네 이게 매운 건 진짜 드시고 맥주 광고인데 맥주는 안 드시고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? 이게 지금 좀 촬영... 혼란스럽네요 많이. 예. 어떻게 감독님께서 매운 척만 해주셨으면 좋겠다. 이 매운 표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아 제가 먹겠습니다. 아 사심 네네. 광고를 사먹 떡볶이 불족발 이런 것들이 다 있어. 떠가지고. 연기를 위해서 먹었다? 네네네 직접 잠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좀 많이 남았었는데 그건 다 드셨나요? 좀 궁금하네요. 네. 저는 못 먹었고 네. 스태프분들께서 아 스태프분들 아유 마음도 고생하나. 아 근데 진짜 술을 즐기진 않은 것 같아요. 가끔 한 잔 그게 더 위험한데요? 가끔 한 잔인데 아침에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개가 되고 술 쓰시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주량을 잘 모르겠어요. 그 정도로? 그러니까 그냥 아니. 이게 물이에요? 소주예요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취할 때까지 마셔본 적이 없어서 취할 때까지 마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? 마셔도 안 취하는 거예요? 제가 적당히만 마시고 애매하게 잘 피해가시네요. 어쨌든 확인할 수 없는 주량 대답 잘 들었습니다. 근데 저희 작가님께 뭘 준비해 오셨다고 네네 진짜 그냥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간단한 마술. 저기 뭐 안에 있는 거 아니죠?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. 손에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? 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? 네네네네네
앞뒤로 다 보이고 있죠. 네. 하면 다시 다 이렇게 사라지네. 오, 오. 오, 이게 지금 정신 사나운 계속 가만히 계셨어. 만져봐도 네. 괜찮아요. 아, 만져봤는데 갖고 가시면 안 돼. 아, 안 갖고 가, 안 갖고요, 안 갖고요. 갖고 가고. 아니, 안 갖고요. 왜 갖고요, 이거를? 안. 어, 뭐야? 아, 잠깐만. 잠깐만, 이게 뭐야? 잠깐만. 잠깐만. 아니, 저 이건 일주일 동안 연습한 거야. 아, 이럴 거면 차라리 본인 비밀 얘기를 하나 해주지 그랬어요. 또 준비한 게 있어요. 어, 또요? 네. 아, 진짜. 전 선물을 준비했는데 제가 시 쓰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고구마 엄청 좋아해요. 네네. 어,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.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저보다 좋아할 순 없어요. 아니 저 제가 더 좋아할걸요? 제가 더 좋아해! 먹으면서 쓴 시가 있거든요. 액자에 네네. 담아서 진품명품 같기도 하고. 우와. 네, 이게 제가 직접 쓴 거예요. 제목 호박고구마. 씁쓸한 가을의 단내음이 내 코끝을 아리게 하면 달콤한 고구마의 단내음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구나. 이런 시가 아닌데. 아, 이렇게 해서 그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. 우와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제, 네. 아, 전 너무 빈손으로 와가지고. 아니요. 뭐.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. 아, 어떡해. 저 나무젓가락이라도 여러 개 좀. 제가 또 보관해놨는 장소가 있습니다. 선물을 많이 받을 줄 알고 선물 받는 어떤 공간을 따로 해놨어요. 근데 텅텅 비어있어. 어떡해. 아, 너무. 시 선물은 처음 받아보시죠. 고구마 선물은 많이 받았어요. 아, 소중히 잘 간직하겠습니다. 네. 피아라 쉬는 시간 7초 드립니다. 시작! 저는 모델이 아닌 배우 김진영입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. 더 많이 활동할 테니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마워요. 잊지 못할 겁니다. 알고 싶으신 분, 궁금하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.